몸에는 아주 다양한 항중력근이 있어요. 그런데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항중력근은요, 척추를 받쳐주고 있는 척추 기립근, 그리고 우리 엉덩이 근육, 둔근, 그리고 복근, 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는데? 근데 제일 만들기 힘든 근육 아닌가요? 복근과 엉덩이 근육. 맞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내 몸을 세워주는 항중력근이 무너지면은요, 그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양한 질병들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어떤 질병이요? 자, 보시면요, 일단 척추를 받쳐주고 있는 척추기립근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게 약해지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부정한 자세가 되겠죠. 구부정한 자세가 되면 흉곽이 늘려요. 그럼 이 흉곽 안에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뭐냐면 폐와 심장이 있거든요. 폐와 심장이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폐와 심장은요, 우리 몸의 전신에 탄소도 공급하고 혈액도 공급하는 장기인데, 이런 혈액순환과 공기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전신에 병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장기 활동들을 같이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젊은 사람보다 더 노화가 더 촉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엉덩이 근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 엉덩이 근육이 만약에 약해진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요, 거스란히 무릎에 그 힘이 다 그대로 쏠리게 돼서 무릎 관절에 무리가 생겨서 관절염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오른쪽 무릎 통증도 심하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바로 이 항중력근이 무너져서 온몸에 통증을 유발시키는 건데요. 거기다가 지장순신은 복근의 힘도 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 복근은 허리 통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한 이 복근이 없으면 혈관도 일찍 늙을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늙는다고요? 복근이 줄어드는데 혈관이 늙어요?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정말? 나는 그럼 한 혈관이 한 100세 정도 된 것 같은데. 진짜? 복근이 있은 적이 없어요. 어머. 네, 이 바로 복근이 줄어든 자리에 지방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내장 지방이 쌓이고 증가하게 되면은 지방 성분이 그대로 혈액에, 혈관으로 빠져나가서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독소를 유발하고 염증을 생성해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등의 문제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중력근은 나이가 들수록 꼭 사수해야 하는 근육인 거죠. 아이고, 어떡해.